여러분, 오늘 아주 푸짐한 영상이죠. 이달의 인기 메뉴 무한 TV. 이달의 인기 메뉴 무한 TV입니다. 바로 이번 달 유튜브에서 아주 핫하고 인기 메뉴였던 음식을 총 모아서 같이 먹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뿌링클 신상 소떡소떡, 이거는 뿌링클 치즈볼, 이거는 아시다시피 엽기 떡볶이와 중국당면, 그리고 분모자. 엽기 떡볶이 하면 허니콤보. 그리고 지금 엄청 핫하죠? 포유젤리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오늘 왜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았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정말 떨리는 순간이고요. 치즈볼부터 먹겠습니다. 뿌링클 가루가 흠뻑 묻었어요. 여기 보면 치즈. 진짜 맛있어. 이게 갔다 오는 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치즈가 좀 굳은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맛있네요. 요 아이 무슨 맛이냐? 찌미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아는 그 뿌링클 소스고 거기 안에 그냥 치즈볼이 입힌 건데 그것뿐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BHC가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 딱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상으로 나온 뿌링클 소떡소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인중이 간지러운 맛. 이거 맛있다. BHC에서 치킨 안 시키고 소떡소떡이랑 치즈볼만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뿌링클 부스러기는 모든 음식이랑 같이 뿌려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떡에는 엄청 잘 배어있는데 소세지에는 그렇게 잘 배이지 않았는데 그게 좀 더 매력이 있어요. 너무 뿌링뿌링 하면 좀 질려버리거든요. 밀당할 줄 아는 맛.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엽기 떡볶이, 그리고 중국 당면입니다. 그리고 분모자. 제가 이것 또한 먹었었는데 이걸 두 개 다 섞어버리면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소리. 일단 엽기 떡볶이부터. 대망의 분모자. 바로 이거거든. 여기서 단무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중국 당면 안 먹으면 또 중국 당면이 또 삐진다고요. 안 되겠다. 머리 좀 묶고 와야겠다. 와, 정말 경건하게 집중을 빡 하려면 머리를 묶어야 되는 맛이에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일단 엽기 떡볶이.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아는 그 맛, 그 맛인데 원래 아는 맛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촐랑촐랑 촐싹촐싹거리는 이 분모자와 이 넓은 양의 이 중국 당면. 이거만 넣어도 아주 그냥 맛이 또 풍부해진다고요. 그리고 빨리 식기 전에 먹어줘야 돼. 허니콤보. 여기다가 엽기 떡볶이 국물 찍어서 이거지. 이거라고. 이거 알고. 진짜 맛있구나. 엽기 떡볶이랑 허니콤보는 진짜 조합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오, 왕다리다, 왕다리. 홍당 찍어서 아낌없이 발라주세요. 멘트를 쳐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엽떡이 매워요. 그리고 허니콤보는 달잖아요. 그래서 단짠 단짠인데 얼마나 톡파삭합니까 또. 근데 그 허니콤보에 엽떡 소스를 찍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여기다가 이 뿌랭치즈볼을 엽기떡볶이 소스를 찍어 먹어볼까? 이렇게? 드지 마세요. 그냥 각각 드세요. 따뿡. 여기서 분모자가 맛있어요? 중국 당면이 더 맛있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모자가 더 맛있습니다. 분모자가 언뜻 보기에는 가래떡처럼 생겼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먹기 전에 그냥 가래떡 아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으니까 당면이긴 한데 감자떡 식감이에요. 감자떡 식감. 되게 촐랑촐랑되고 좀 까불어. 중국 당면은 약간 분모자보다 좀 덜 까부는 편이지. 아 맞다, 나 코요젤리 먹어야 되지. 이건 후식이기 때문에 얼른 먹어야겠네. 여러분도 막 유튜브 볼 때 뭐? 엽기떡볶이에 중국당면에 분모자? 엽기떡볶이에 허니콤버? 저 보고 싶다 막 이러시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유튜버긴 하지만 볼 때마다 이건 뭐야, 이거 진짜 빨리 먹어보고 싶다, 이거 또 무슨 맛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함께 같이 먹으니 그냥 천국이네요, 천국.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 엽기떡볶이를 좀 더 매운맛으로 시킬걸. 덜 매운맛으로 시켰거든요. 허니콤버랑 찍어 먹을 때는 여러분 좀 매운맛 시키세요. 좀 아쉽습니다. 엽기떡볶이에 고춧치킨은 당장 콜라보를 하여 고춧치킨에 엽기떡볶이 소스를 추가해 주십시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먹겠습니다. 오늘 이달의 인기 메뉴 모아 띠미! 이게 참 좋은 게 이렇게 남기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똑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요젤리 시간입니다. 코요젤리 진짜 핫하죠. 요새 막 댓글로 띠미님 코요젤리 ASMR 해주세요 막 이런 댓글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 한번 어째서 이게 인기가 그렇게 많고 한번 알아보자고요. 와 뭐야? 여러분 진짜 포도처럼 생겼어요. 어머 진짜 포도 모양이야. 어머 뭔가 약간 좀 탄처럼 생겼어요. 근데 되게 달랑달랑거리고 그리고 약간 이거 만질 때 그 거북알 만지는 느낌? 이게 인터넷 쳐보니까 바늘이나 이쑤시개 그런 걸로 칠해둔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거야? 진짜 무섭다고. 이거 안 돼. 이거 너무 찌긴 거 아니야? 바늘 아닌가? 에잉? 여러분! 통과됐는데? 뭐야? 나도 먹게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도 먹게 좀 해주지? 왜 안 되지? 와, 쫀다. 신기하다. 마이구미 맛인데? 마이구미보다 좀 맛이 좀 연한 것 같아. 좀 덜 단 거, 마이구미보다? 그냥 말랑말랑이 아니고, 말랑말랑이에요. 맛있어! 와, 이건 진짜 사람들이 딱 좋아할 식감이다. 근데 이거 잘못 씹어서 혀 씹을 수도 있습니다. 터트리는 것도 되게 재밌고, 식감도 재밌어요. ASMR 곧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이번 달 인기 메뉴 모아 띠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입술에 틴트 어디 갔죠? 저 항상 진짜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이렇게 틴트가 다 사라져요. 이럴 거면 그냥 맨 처음부터 안 바르고 오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 아무튼 그러면 다음 달에는 어떤 메뉴가 유튜브에서 인기일까요? 기다리겠습니다.